관성 주행은 연료를 절약하고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경제적인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한 달에 20만 원 정도의 유류비가 나간대요. 지금은 한 12에서 13만 원 정도면 충분히 그렇게 차이가 한 달을 타니까요. 많이 지갑이 두터워지더라고요. 연료 부족일 땐 배기가스 정화 장치가 손상되니 주행은 금물. 또 저속 주행은 매연이 많이 나오니까요. 참고하세요. 알아둬야겠네요. 서울의 한 유치원. 이날은 아이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는 날이래요. 너무 못 봐가지고 기다려야 돼. 맨날 오면 좋겠어요. 누굴까요? 그리움의 주인공은 할머니?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은 할머니의 정체 궁금하시죠?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더 기다려지는 시간, 이름하여 이야기 할머니가 오시는 날인데요. 어릴 적 할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옛 이야기를 이야기 할머니가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전해준다고 합니다. 이시중은 좋아하겠죠?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먹을 음식을 도포 자락 안에다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게 음식이 이렇게 이렇게 출렁출렁출렁 하면서 안에서 막 이렇게 섞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네요. 어머니는 깃발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물렁물렁한 거 또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어머니 식기 전에 드세요 해서 이 주머니에 들은 음식을 어머니께 차려드렸던 시중.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린 효자 권시중의 이야기를 들은 우리 아이들 한 가지씩 새로운 결심을 했다고 하네요. 얼굴 착해요. 청사를 도와주신다. 안녕히 계세요. 이야기가 끝나면 어김없이 달려드는 아이들.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 꼭 안기는 게 헤어지는 인사입니다. 여기 할머니 예뻐요. 여기 재밌어요. 예뻐요. 되게 아쉬워하는데요. 기분이 느껴져요. 아이들도 너무 좋고 아이들과 만나는 게 너무나 기대가 되고 또 나 자신도 막 즐거운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 좋고요. 세대를 잇는 소통의 다리가 되기 위한 준비 현장.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하려면 7개월간의 전문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기 친할머니 아니면 그 외 할머니한테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 할머니를 통해서 대신 좀 느끼고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하게 됐고 그게 주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절실한 일자리를 제공해주다 보니 최근 모집에선 4대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는데요. 이렇게 좁은 문을 뚫고 들어와도 시행착오는 통과 의례. 그렇죠. 갑자기 말문이 막혀버리는 건 예산일이래요.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선생님. 비록 실습 기간 중이지만 꼼꼼하고 철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좋아요. 계세요. 좋아요. 그리고 또 좋죠. 제가 할 일을 찾았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될 때까지 막 해요. 노을을 좀 보람 있고 또 그리고 좀 예쁘게 아름답게 늙고 싶었어요. 한편 늦은 시간에도 밤잠 못 이루고 연습 삼매경에 푹 빠져있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3월부터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을 시작한 차욱자 할머니신데요. 열심히 일을 해야 해. 매주 새 이야기를 외워서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예, 그 이야기니까 이게 스토리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할머니는 그게 나와요. 예, 종이야. 한번 들어볼래? 혼자서는 이제 그만 아들을 불러내는 할머니. 다음 주에 있을 이야기 수업을 위해서 든든한 지원군 막내 아들이 모니터 요원으로 나섰는데요. 여기 너무 딱딱하잖아요, 표정이. 아니, 지적을 하네요. 지적을 하네. 재밌는 거 좋아하니까 엄마 좀 표정도 웃기게 하고 해야지. 멋있죠? 나이가 이렇게 아직 있으시지만 이런 그런 열정이나 이런 거 외우는 거 보시면 저도 되게 감탄할 때도 많고요. 전화하라고 하면 좀 못할 것 같아요. 며칠 뒤 동네 유치원을 찾아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은 차옥자 할머니. 조선시대 명사상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좀 떨리실 것 같아요. 명사상의 아버지는 훌륭한 관리였어요. 무엇하러 가는 거? 과거 보러 가는다?
구수한 이야기 할머니의 입담에 아이들도 아주 행복해합니다.